녀석 정도광은 순순히 투항하라. 이놈은 결코 숲을 빠져나갈 수 없다. 서진아, 어르신, 목숨을 걸고 기준이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거라. 가거라, 어서! 목숨을 걸고 명을 지킬 것입니다. 정도전의 아우! 정도광이 여기 있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정기준... 도련... 어찌된... 것이냐?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주인을 마니까 일본 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 지사 반드시 되찾으셨어. 아버지! 이북에! 아버지! 아, 이북에! 아버지! 이북에!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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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에서 가지고 간 사람은 저자가 아닌데? 놀랐잖아, 임마. 아, 아우 씨.
똘복이랑 놈은 돌아갔어? 받아달라고 지랄지랄 하더니만 갔나 보네. 지도 지치겠지. 어린 놈이 어찌나 집요한지. 여진족 목을 따오면 받아준다고 했지. 받아줘. 너 이 새끼 뭐야? 나? 한지골 똘보기. 아직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것이냐? 아무도 죽이지 않고 칼이 아닌 말로 설득하고 모두를 품고 오직 인내하고 기다리겠다는 그 어리석은 생각 말이다. 예, 그리할 것이옵니다. 한심한 놈. 권력의 독은 안으로 감추고 오직 인내하고 참는다. 그게 사람의 길일 줄 아느냐? 내가 갔던 길보다 훨씬 더 참혹할 게야. 그럴지도 모르지요. 훗날 넌 반드시 내 무덤 앞에 무릎 꿇고 네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고백하면서 울게 될 것이다. 아마도 그럴 일 없을 것입니다. 조선의 임금은 그리 한가한 자리가 아니니까요. 놈! 해내거라. 해내. 그래야 네 놈을 왕으로 세운 것이 제일 큰 업적이 될 것이니. 그리 될 것이옵니다. 전하, 이제 곧 하례가 시작되옵니다. 하례는 지랄. 전하, 듣는 귀가 만싸옵니다.
부디 언사를 하래 대래 조래 가래 그 대체 왕은 뭔 놈의 이식이 이렇게 많은지 아내 그런 것들 모두 세자한테 이관을 했건만 어찌 자꾸 하라는 게냐 진장을 아이고 전하 제발 그렇질 않느냐 서책을 보고 정사를 보는데도 시각이 모자라는데 후라칠 우라질이 맞느냐? 예, 우라질이 맞사옵니다. 전하, 제발 말씀을 가려서 가려서 쓴 것이다. 악에 많다. 우라지게 많다. 그 이 얼마나 내 정서를 잘 표현하느냐. 이 궁궐에는 이런 말이 없어. 김종서 장군께서 무관 고인설이 죽었다는 서찰을 보내왔습니다. 타살이라더구나. 누가 왜 그런 짓을 했단 말입니까? 만약 고인설이 그 물건 때문에 살해된 것이라면 이는 보통 일이 아니옵니다. 물건은 잘 전해졌다. 사고사를 위장하기 위해 치밀한 방법을 썼다 하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며 노린 것이 그 물건 비바사론이라면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다. 그래 서철을 가져온 자는 만나보았느냐? 예, 그리하려 하옵니다. 내 놈이 김종서 장군의 명으로 북방에서 온 강채훈이 맞느냐? 예, 이번에 장군의 추천으로 국내 겸사복에 입직했습지요. 이렇게 만나뵈오니 만납이란 정인 것이었고 정이란 또 오고 가는 것이니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만. 이놈! 예. 내 놈이 겸사복에 입직하자마자 뇌물질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헌데 뉘우치지 못하고 감히 내금위장에게 뇌물을 바치려 한단 말이더냐? 내 놈에게는 궁이 그리 만만해 보였단 말이냐? 아 그것이 뇌물이 아니라 바랑이옵니다. 바랑? 예, 북방 오랑캐말로 누군가 간절히 필요한 물건을 바랑이라고 합니다. 하여 전 뇌물이 아니라 바랑을 드린 것이 없죠. 요즘 밤늘이 시원찮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길래 소인의 북방에서 정말 어렵게 구한 올룰제를 좀 드렸사오고 겸사복 어떤 자는 매양정의 기생 소아의 마음을 얻으려고 전전 건강하게 명나라 노리개 하나를 드렸사옵니다. 이건 뭐 제 자랑 같지만은 그래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원래 밤늘을 잘하옵고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개집들은 절 마다하지 못합니다. 해서 저에게 필요 없는 물건이니 그것이 절실히 필요한 자와 나누는 것이 그것이 정 아니겠사옵니까? 해서 제가 지금 영감께 올리려는 것 또한 그저 작은 바랑일 뿐이옵니다. 바랑이라. 내 놈 따위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안단 말이냐? 그것은 보시고 판단하시오면. 내 이놈! 어디서 감히 내금위장을 희롱하는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냐? 어디 한번 꺼내보거라. 내 당장 목을 칠 것이니 배짱이 있다면 한번 꺼내보거라. 아이고 살려주십시오. 무조건 지도 편달해 주십시오. 김종서 장군께서도 지도 편달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소인 배우면 배우는 대로 정말 잘하는 놈입니다. 살려주십시오. 밖에 있느냐? 예. 데리고 나가서 장 다섯 대를 치거라. 예. 장이라고 하십시오. 지도 편달을 해달라지 않았느냐? 또한 겸사복 조장에게 데려가 태도 마저 맡게 하거라. 예.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이고. 저자가 조선제일검 무휼. 이도의 최측근
허담이자가 깜빡 잠이 들었나 봅니다. 날이 전하께서 납시었습니다. 어허, 이런 자를 보았나? 어서 일어나게. 아니다, 아니다. 깨우지 말거라. 이보게 허학사. 내금장! 죽었습니다. 뭐야? 이 돈은 하루가 멀다 하고 밤에 집현전에 들린다. 그리고 집현전에 들어올 때 무율은 밖에 머무는 일이 많다. 8보, 10보가 안 되고 만약 이 집현전 어딘가에 잠입하여 숨을 수만 있다면 어제 집현전 안에서 번서던 학사가 급사를 했단 겨. 정말 과로사라면 왜 현장을 보존할까? 아니, 너는? 어서 오시오, 장군. 이 먼 길 오느라 참으로 노고가 크시었소. 황홀합니다, 전하. 실로 오랜만에 용화를 배우나 여전히 강건하시오니 소신 한결 마음이 놓입니다. 내 놈은 어젯밤 자시 집현전 근처를 헤매다 전하와 마주쳤다. 또한 오늘은 출입이 금지된 집현전 안까지 들어갔다. 어젯밤은 길을 잃어서 집현전에 이르는 것이고 오늘은 뒷간을 찾다가 그저 호기심에 가본 것입니다. 내 놈은 현장을 다시 보기 위해 들어간 것이야. 아니더냐? 현장이라뇨? 내 놈이 어젯밤 집현전에서 학사 허담을 살해하고 오늘은 증거를 은닉하기 위해 다시 들어간 것이야. 급사가 아니라 살인사건. 더구나 죽은 학사가 허담. 바로 내로 구하지 않으면 살아서 나갈 수가 없다. 살고 싶으면 바른대로 잡혀가거라. 어서! 허담. 김종서 장군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먼 길에 수고 많았네. 그 허담이 살해당했다. 예? 강채윤이 추국을 당하고 있다고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북방에서 고인설이 죽었을 때 타살임을 밝히는 것도 그 아이입니다. 고인설과도 막역한 사이였고요. 근데 어찌... 전하... 지금 조사 중이니 곧 밝혀질 것이오. 하여간 이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잡아내야 할 것이나 의금부나 포청에서 수사를 한다면 그 과정에서 우리 일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아직은 아니 되옵니다.
무율이 직접 수사를 함이 어떻겠습니까? 내금 위장이 직접 수사를 한다면 오히려 세간의 주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전하. 자, 무율한테 가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요. 좌우를 물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무슨 수작을 하는 것이냐? 당장 구하지 못할까? 예. 소인, 학사 허담을 죽인 놈과 무관 고인설을 죽인 자가 같은 놈이라고 생각됩니다. 너희들은 나가 있거라.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 제 좌측 행전을 뒤져보십시오. 그 고인설 사건 수사일지 그게 바로 제가 내금 위장께 올리려고 했던 바람이었습니다. 제가 고인설의 가장 친한 동무였습니다. 제가 고인설 사건도 수사를 했었고요. 하여 허담 학사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현장을 살피기 위해서 집현전에 들어갔던 것입니다요. 주상 전하 납시오. 두 사건에 어떤 공통점이 있느냐? 첫째, 학사 허담과 무관 고인술 모두 옥색 보자기로 쌓인 꾸러미를 가지고 있어 싸웁니다. 범인은 그것을 노린 것이옵니다. 둘째, 두 사건 모두 살해 방법은 다르나 사고사로 위장하려고 하였사옵니다. 그리고 셋째, 북방에서의 그날 밤 그리고 어젯밤 모두 부엉이가 울었사옵니다. 학사 허담 사건의 수사 책임자로 겸사법 강채훈을 임명한다.